안녕하십니까. 전지적 피터 시점의 피터 김종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뭐 대부분의 골퍼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스윙 웨이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대부분 클럽들이 보면은 이제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해서 하나의 이제 헤드 쪽의 무게, 웨이트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런 웨이트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이제 올려놓고 보면은 대부분 뭐 D0에서 D2 정도가 보편적으로 이제 정확한 웨이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 기준으로 볼 때 그립을 장착하기 전에 스윙 웨이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보면은 그립이 장착되기 전에 이 웨이트를 이렇게 측정을 해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는 보면은 E0 정도를 이제 표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그립을 장착하게 돼서 그립이 껴진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0가 나오냐, 뭐 D2가 나오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먼저 그 전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스윙 웨이트라는 거는 크게 D1, D2, 여기 D3 여기에 치중을 갖지 말고, 첫째적으로 아이언은 4번부터 피칭까지를 한 세트라고 봤을 때 그 4번부터 피칭까지가 다 일정하게 이렇게 E0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측정해 보는 부분이고, 사용자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헤드 쪽에 무게가 많아야지 좋다고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헤드 쪽에 무게가 적게 느껴졌을 때 스윙에 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웨이트적인 그립의 변화로서 무게를 바꿔준다기보다는 헤드의 순수 무게가 가벼운 상태에서 웨이트가 적게 나왔을 때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 그립을 제가 하나 장착을 해보면은 약 한 38g 정도 나가는 그립입니다. 그립을 끼기 전에는 아까 E0였는데 그립을 끼고 나니까 D4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소 뭐 우리가 그 흔히 알고 있는 D2보다는 좀 높게 나온 수치인데, 그거는 채 전체적인 중량의 변화가 생긴 게 아니고 이제 그립이 좀 가벼운 게 장착이 됐기 때문에 E0에서 한 6포인트 정도가 떨어질 수 있었고, 반대로 제가 조금 무거운 그립, 영어 한번 써볼까? 헤비한 그립, 이렇게 해서 올려보면은 같은 클럽인데도 이렇게 웨이트가 D0가 조금 안 나오게 수치가 나오는데, 이 그립이 예를 들어서 이게 장착이 됐을 때는 어느 경우에는 스윙 웨이트가 너무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채가 가벼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고 대려 스윙 웨이트는 적게 나오지만 클럽의 전체 중량은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그립과 이 그립은 한 20g 가까이 차이 나기 때문에 웨이트적으로는 얼핏 봤을 때는 얘가 더 가벼운 클럽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전체 중량은 이게 더 무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웨이트가 이 그립을 꼈을 때 D0가 나오게 한다라는 거는 헤드 쪽의 무게도 같이 줄어야 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대부분 보면은 그립 무게와 상관없이 대부분의 분들은 내 건 스윙 웨이트가 D0라서 좋아, D2가 조금 나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D0라서 가볍다, 채가 가벼워서 스윙하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하나의 착시 현상일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스윙 웨이트 D0에서 맞다라는 사람은 이미 스윙 스피드나 이런 게 조금 느리기 때문에 가벼운 클럽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웨이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헤드 무게까지도 꼼꼼히 따져서 무게를 같이 가볍게 해줘야 클럽의 전체 중량도 떨어질 수 있고 스윙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오냐면, 아이언의 경우는 이렇게 길이가 정해져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립을 끼기 전에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면은 쉽게 그런 부분을 접근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혼돈을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그게 드라이버입니다. 클럽 중에서 드라이버 헤드 무게 예를 들어서 200g이다. 200g에 45인치의 드라이버면은 예를 들어서 그립에 뭐 따라 뭐 적어되어 있지만 대부분 한 D3 정도로 이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g 그립을 꼈을 때 1인치를 예를 들어 커팅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같은 무게대의 그립을 껴놓으면 스윙 웨이트가 확 바뀌죠. 이제 D0 이하로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이 채 너무 가벼운 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웨이트는 눈으로 봤을 때 떨어져서 가볍게 느껴질 수는 있으나
이 순수 무게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클럽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지고 더 편해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윙 웨이트가 D0에서 D2, 요즘은 D3도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정석으로 생각하시고 있고 거기에 이제 치중을 해서 맞추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아연의 경우 4번부터 피칭까지는 똑같은 무게대의 웨이트를 표시하는지 체크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좋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헤드 무게와 길이와 이제 전체 중량이 이제 다 적용이 되는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웨이트 체크만 해서 이게 나한테 맞다 안 맞다를 이제 결정을 내리시지 말고 클럽에 이제 조금 이제 무게감이나 이런 거를 이제 줄이시고 싶거나 이러면은 헤드 쪽, 그립 쪽, 샤프트 쪽 무게를 꼼꼼히 체크를 해서 정말 정직한 웨이트가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봅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항상 좀 틀리게 나가. 다시 하세요. 처음부터? 아니요. 이해를 잘할 수 있게끔 너가 편집을 해줘야지. 고기가 안 좋으면 구워도 맛이 없어요. 응? 숯불이 좋아야 되더라고 고기는. 웨이트는 일단 하나의 이제 수치를 표기하는 부분이지 D3가 본인한테 굉장히 잘 맞고 D0는 본인한테 안 맞고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립을 끼냐에 따라서 웨이트가 바뀌면서 내가 전에 한번 말했던 그 뭐지 저거 나무티 나무티가 이런 원리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거야. 무게가 자꾸 뒷땅이 나면은 이 클럽에서 이제 크게 이제 돈을 들이지 않고 수정을 하고 싶으면 조금 다소 무게가 있는 그립으로 무게 배분만 중심점만 조금씩 바꿔준다라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클럽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립을 다 바꾸고 웨이트도 이제 충분히 눈으로 봤을 때 좋게 나오는데도 공에 이렇게 쉽게 잘 맞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 그립 쪽만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샤프트 무게, 헤드 무게 근본적으로 무게에 다 변화를 줘야지 이 웨이트와 상관없이 나한테 가장 적합한 클럽으로 재탄생할 수 있다는 거를 오늘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윙 웨이트에 대해서 설명해 봤고 좋은 정보가 되셨을 거라 믿고 이렇게 좋아요와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꾹꾹. 아 이거 하나는 뭐야?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됐네. 여기 하나 더 갖고 올걸. 댓글.